성지순례 여행에 있어 이스라엘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요르단인데요. 요르단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곳으로 성경 속 지명 중 무려 96곳이나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르단을 빼놓고는 완성될 수 없는 성경 속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과 모세의 이야기, 성경 속 역사를 담은 요르단의 성지순례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요르단에서 처음 만나볼 장소, 바로 제라시입니다. 네, 목사님, 이 제라시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예, 이 제라시는 이 로마 시대 때의 데카폴리스라고 했고, 이 로마 지경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의 10개의 이 연합, 로마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아마 형님뻘 되는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제라시죠. 그러면 규모도 굉장히 엄청날 것 같은데, 저기 보면은 굉장히 큰 문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제라시의 첫 인상은 아마 이게 하드리안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로마 황제 하드리안이 AD 129년에 여기를 방문을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 로마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한 하드리안 황제를 환영하는 뜻에서 이 거대한,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거의, 거대한 성문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제라시의 도시는 이곳보다 수백 미터 뒤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왜 문을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당시에 이 제라시보다도 이제 이만큼은 더 확장된 거대한 도시를 꿈꾸면서 이 멀찍이 이렇게 성문을 만들었어요. 아, 커질 것을 예상하면서, 꿈꾸면서? 네. 그럼 저 문을 통해서 걸어가요.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48km 떨어진 곳에 있는 제라시는 로마 제국의 흔적이 잘 보존된 거대한 도시인데요. 제라시 유적지를 대표하는 하드리안 게이트를 통과하면 거대한 로마식 도시가 나타납니다. 입구를 지나자마자 왼쪽에 제일 먼저 펼쳐지는 곳. 그 유명한 전차 경기장. 전차 경기장 하면 사실 저는 그 영화 배너의 현장이 떠오르거든요. 그 배너에 나오는 그 전차 경기장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두 장소가, 하나는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그 다음에 요르단의 바로 이 제라시. 그대로 남아있는 두 곳 중에 한 곳에 저희가 서 있는 로마인들의 그 유흥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전차 경주인데, 그것이 위치할 정도면 이 제라시는 사실 10개의 데카폴리스 로마 도시에서도 첫째는 규모가 컸고, 둘째는 가장 중심된 도시임을 알 수 있죠. 보세요. 15,000여 명의 관중들이 쫙 이렇게 둘러서요. 있고, 그 가운데 여기 이제 배너 기억나시죠? 그렇죠. 막 뛰잖아요. 250m 길이에 달하는 전차 경기장만 보더라도 제라시의 규모가 가늠이 되는데요. 이 제라시가 얼마나 규모가 큰지, 100여 년 넘게 지금까지도 이게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100여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발굴 중인 거면 정말 계속해서 발굴해도 해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적의 규모와 발굴 범위로 인해 중동의 폼페이라고 불리는 제라시. 로마 제국의 멸망과 지진으로 도시는 폐허가 됐지만 발굴 작업으로 원형 그대로 복구돼 가고 있는데요. 로마보다 더 잘 보존된 로마 유적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라시에 들어와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는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인가요? 이 광장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주요 제라시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 광장 서쪽에 웅장하게 서 있는 곳이 바로 제우스 신전터입니다. 저게 제우스 신전터.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원형 극장이 있고, 그 옆에 원형 극장.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쫙 카로도, 아마 오늘날도 무너지긴 했지만 일렬로 되어 있는 이 카로도를 쭉 지나가면 마치 2000년 전 로마 시대로 돌아간 듯하고, 우리가 바닥도 울긋불긋하지만 그 바닥조차도 상하수도를 설치하면서 세워진 정교한 도시입니다.
제라시 시장 거리를 지나면 한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광장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카메라 렌즈로는 담을 수 없는 드넓은 광장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광장 앞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오르면 지진으로 무너져 기둥만 남아있는 제우스 신전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름이 1m 50cm가 되는 기둥 하나만 보더라도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됩니다. 제우스 신전을 거쳐 흥겨운 음악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문을 따라 들어가니 그 뒤에 엄청난 규모의 반원형 극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스탠드와 무대가 그대로 남아있는 제라시 원형 극장인데요. 한 번에 5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원형 극장은 특히 마이크 없이도 관객들에게 소리를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에코시스템을 자랑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원형 극장. 성지가 좋다 팀을 기쁘게 맞아주는 악사들 덕분에 순례객들도 보는 이들도 흥겨운 즉석 공연이 펼쳐집니다. 작은 선물과도 같았던 뜻밖의 환영 인사. 성지 순례의 기쁨과 즐거움은 성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여행. 제라시의 웅장함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귀한 장소로 들어갑니다. 이 제라시에서 가장 큰 교회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제라시에는 총 몇 개의 교회가 있나요? 총 16개의 교회가 있는데 네. 그만큼 예배할 곳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바로 이 양옆에 거대 아데미스라든지 네. 이 제우스 신전에 사용되었던 웅장한 그 석재 이 건축 자재들을 네. 그대로 교회를 짓는 데 일부가 이 사용이 됐는데요. 네. 이곳에 연속해서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네. 그 규모의 그 장엄함 네. 또 그 건축의 아름다움 아마 이 제라시의 하이라이트 이 예배 그 장소 교회의 극치라 볼 수 있죠. 네. 이 494년경에 세워진 이 교회야말로 네. 제라시가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749년에 네. 이 일대에 대대적인 지진이 일었을 때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진 이후에 네. 지금까지 폐허로 있는 거죠. 가장 큰 규모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터. 폐허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은 감출 수가 없는데요. 아마 이 비잔틴 시대 때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 네. 정말 원형을 보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네. 이렇게 이오니아식의 웅장한 기둥으로 탁 되어 있다면 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의 네. 큰 문과 양쪽의 두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네. 이야 보세요. 정말 이 고린도식 그 이 머리 이 네. 석가래를 통해서 펼쳐진 수십 개의 기둥이 네. 웅장한 이것을 만약에 네. 이 지붕을 덮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예배터의 네. 앱스가 있고 역시 동쪽을 향해서. 아 역시 동쪽을 향해서. 이래서 제라시예요. 네. 이렇게 웅장한 교회가 있었던 곳이 제라시입니다. 이거는 뭔가요? 여기 네. 밑에 보니까 교회가 또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단식으로 이루어져서 네. 데오도르 성 데오도르의 교회 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내려가면 또 하나의 교회가 있고. 예배를 향한 당시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곳. 교회 건물이 무너진 자리에서 살아있는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아직 발굴이 다 끝나지 않아 전체 유적지 중 일부만이 모습을 드러낸 제라시. 도시 곳곳을 걷다 보면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입구에서부터 광장, 곳곳의 건물과 로마 도시의 거리 카르도까지. 제라시는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예술품이자 박물관입니다. 요르단의 대표적인 유적지.
북쪽에 제라시가 있다면 하이라이트는 바로 요르단 남쪽에 있는데요. 그 보석 같은 장소를 향해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가 봅니다. 이 페트라 입구인 따라하세요. 시크. 시크. 이 시크라고 하는 것은 협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분 정도 가서 협곡에서 한 1.2km 정도를 쭉 들어가면 드디어 이 페트라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국 BBC 선정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힌 요르단 최대의 관광지 페트라. 페트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벌써 초입부터 장관인데. 그렇죠. 네. 네. 과연 그러면 이곳을 누가 언제 만든 건가요? 이 페트라의 주인은 네. 나바티안이라고 합니다. 나바티안? 네, 나바티안은 네. 이, 특히 이 향료길, 네. 사막길을 통제하면서 네. 세금을 받고 또 그들을 지켜주면서 이 무역상으로 번성한 왕국인데 아. 페트라가 고대 무역길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 교차로. 지리적으로. 예, 네. 그래서 왕의 대로로 남북을 이 오가면서 네. 이 동서로 특히 향료길 예멘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이 페트라를 지나서 이스라엘 가자까지 연결되는 아. 고대의 아주 무역의 교차로예요. 네. 그리스어로 바위라는 뜻을 가진 페트라. 아랍계 유목민 나바티안들이 건설한 페트라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바위 속 도시인데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 페트라는 빛의 양과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는 협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와, 네. 우선 이제 드디어 저희가 페트라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네. 바위가 쓰러질 듯이 이렇게 협곡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제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왼쪽에 있는 이 그렇죠. 작은 길처럼 형성된 이게 뭔가요? 이게 네. 수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페트라 안에 네.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보세요. 여기서부터 밋밋하게 이렇게 해서 네. 끊임없이 안까지 네. 그러니까 이 갇힌 도시와 같은 이 페트라 안에는 네. 바로 이렇게 물을 공급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주 지금도 이 방수 처리를 비롯해서 네. 잘 남아있어요. 네. 바위 도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인구 3만여 명의 삶을 지탱해준 이 수로 덕분인데요. 눈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페트라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네. 내가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네, 어떤 퀴즈요? 자, 이렇게 보면 네. 아주 재미있는 바위가 하나 보이는데 이게 뭐 같아요? 저기는 눈 같고 저거는 긴 코 같고 코! 코끼리! 역시! 이게 코끼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네. 페트라를 방문하면서 네. 가장 흥미있는 그래서 여기가 포토존이에요. 네, 여기서 꼭 사진을 네, 찍으셔야 아주 영락없는 코끼리예요. 그래서 찍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협곡길. 흙과 바람이 만들어낸 신비로움에 이끌려가다 보면 빛이 들어오는 바위 틈 사이로 페트라의 진수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카즈네, 알카즈네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 또 그 안에 무덤이었다고 그러기도 해요. 이야, 보시죠. 우와, 신비하게. 야, 협곡 사이에. 예. 야, 바로 요 첫 인상. 그 수많은 관광객들을 페트라로 예. 오게 하는 바로 저거. 게다가. 이렇게 저도 한 컷. 네, 너무 멋지네요. 페트라 입구에서부터 1.2km를 걸어와 드디어 만난 알카즈네 신전. 보물창고라는 뜻의 알카즈네 신전은 기둥이나 벽을 세우지 않고 바위를 깎아 만든 페트라의 대표적인 건축물인데요. 드디어 브라운관, 이 스튜디오에서만 보던 그 뭐 수많은 장소가 있지만 이렇게 페트라까지 이 성지가 좋다 팀이 왔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예. 사실 제가 성지라도 진행하면서 여러 번 가고 싶다, 가고 싶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곳을 보니까 그 마음이 정말 싹 풀어지면서 드디어 이뤘노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네. 소망,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네. 알카즈네 신전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와 한국 드라마 미생의 촬영지로 알려져 더욱 유명해졌는데요. 1000년이 넘게 숨겨져 있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바티안들의 바위 속에 숨겨진 삶. 페트라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되는 보물 같은 장소입니다.